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여러 해 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지나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언제나 지키세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차지한 후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고레스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들에게 금과 은과 가축들을 주어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로 주어라.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주변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금, 은, 가축과 다른 값진 물건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어요. 그들은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살았어요. 그 사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땅을 본 적조차 없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자기 고향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먼저 제사장들은 제단이 있던 곳에 제단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이 완성되자 그 위에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백성은 특별한 의식에 관한 율법도 모두 지켰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지을 석공과 목수에게 돈을 주고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할 백향목을 샀어요.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자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성전의 기초부터 다졌어요.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라고 외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 성전, 즉 솔로몬이 지었던 옛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우는 소리와 기뻐 외치는 소리는 한데 어우러져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울려 퍼졌어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세웠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